다음 계속해서 Drink. drink.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물을 약간의 물을 마신다가 보여. 난 물을 좀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그러면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오케이. 약간의 물은 이름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죠. 어떻게 마시니야? 무엇을 마시니야? 무엇을 마시니? 물 마신다잖아. 물이잖아, 이게 물.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some water, 무엇이잖아. 무엇 마시니? 물 마신다. 그러면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rink? What do you drink? 하겠지. What do you drink?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는 말 만들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do나 does가 다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너뭐 마시니? 묻고 답해 보세요. I 너는 어디로 팔아먹고 없냐? 너는 왜 없어? 너는 뭐 마시니? 난물 마신다. What do you drink? What do you drink? 그랬더니 I drink some water. 오케이. 여태까지 뭐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뭐너뭐 아버지께서 뭐 만드시니? 피자 만드신다. 아니 뭐 아이스크림 안 만들고 쿠키 만든다. 너는 무엇을 마시니? 나는 물 마신다. What does your dad make? He makes cookies.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샤우트. Shout. 오케이. 크라이. Cry. Play. 플레이. 플레이가 놀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란 뜻도 돼. Play. 그 다음에 soccer, 뭐 basketball, 축구, 농구 이런 거 보면 축구, 농구를 하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 자,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하다가 보이네요. She played Thomas Pagliarini. She plays the violin. 그러면 the viol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hat? What she play? 자, 이거 플레이가 하다시지? 하다시면 뭐가 들어있는데? 묻는 말할 때는 그걸 꺼냈어야 되네. 그치? 이 얘기 또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연주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she play? 선생님,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 서연아. 그치? 오케이. 다음번에 맞춰봐. What does she play? She plays the violin. 무엇을 연주하니? 바이올린 연주한다. What does she play? She plays the violin. 계속해서. fall. 자, fall은 떨어지다란 뜻도 있지만 가을이란 뜻도 있어. Fall. 오케이. 그래서 leaves가 나뭇잎들이야, 나뭇잎들.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라는 문장이 보여. 나뭇잎들은 가을에 떨어집니다. leaves. Fall in the fall. 그렇죠. leaves fall in the fall. 그럼 in the fall은 가을에라는 말이야. 그러면 in the f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re? 언제겠지. 어디에 떨어지니가 아니죠. 언제 떨어지니? 가을에 떨어진다 이러죠. where가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fall은. When? To 그렇지. leave
그렇지. 방금 서현이가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서현이가 묻고 서현이가 답해 주세요. 물 When do leaves fall? 그랬더니 Which will leave the fall in the fall? 잠깐만요. 헤이, 카드 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수업하고 나서 할게. 열다. 클로즈는 닫답니다, 이 친구야. Open. Open. 그럼 Sing. Sing.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노래 한곡 부르자가 보이네요. Let's sing. Let's sing a song. 먹다. Eat. 우리 같이 점심 먹자가 보이네요. Let's eat lunch together. Let's eat lunch together. 다음에 만들다. Make. Make.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에코백을 만들 것이다가 보이네요. We are We will make야. 그 다음에 팔다. Sell이야, sell. 뭐라고요? Sell.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판다가 보이네요. 스토어야, 스토리가 아니고, the store. 에브리띵. Everything. 그러면 every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모든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What to store said 오케이. 여기는 팔다가 셀인데 여기는 왜 셀일까? 응? 초점이 안 잡히네. 여기는 왜 세일즈일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는 왜 세일이 아니고 세일즈일까? The store 아마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고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하다시 속에 있던 뭐가 뭐로 바뀐다고 안 그랬나? 왜 세일이 아니고 세일즈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그러면 그 가게가 무엇을 판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 여태까지 그거 연습했어 서현아. 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to do? 오케이 정리해서 그 가게가 뭘 파는지 묻고 답해 봅니다. What What does the store sell? 뭐라고요? 헤이, 다 못하겠다 오늘 아무래도. 다음 다르다. 컷. 숙제해서 냈어 너? 네. 뭐라고? 연. 댄스. 겟. 워크. 바이. 오케이. Go. 캐치. 점프.
kick, win, see, ask. Ask. Hit. Move. Meet. Meet. 숙제했어? Laugh. Smile. Answer. Love. Right. Right. Fight. Run. Clap. Tap. Okay. 그러면 서현이가 틀렸던 거 정리해볼까? Ask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Ask밖에 안 틀렸나? Okay. 그래서 수고했고요. 다음 오늘 했는 거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전부 하다시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수업하는 거 알죠? 해야 될 거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써서 보내는 거 숙제 써서 보내기 안 한 거 같아. 숙제 두 번 쓰기 있는 거 알죠? 혹시 모르는 거야? 오케이 단체 카톡 확인하시고요. 숙제 안 했는 거 쓰기 숙제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찍어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